배운 게 많아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짜잔. 제가 1학기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진짜 아이패드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또 부모님이 이번에 제 생일이라고 사주셔가지고 돈 모은 걸로는 이거 애플 펜슬이랑 여기 필요한 뭐 필름이나 케이스랑 키보드 이런 거 샀고 이거를 사주셨어요. 저는 아이패드 에어 3 제품을 샀어요. 짠! 너무 예쁘다. 그레이 색상으로 샀고 여기 보면 각인도 시켰어요. 여기 I'm fine하고 제 이름 잘안 보여. 여기 충전기도 들어있고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거는 회색 덮개. 애플 펜슬 펜촉이고 이거는 케이스래요. 그리고 이거는 필름들. 필름들 한번 지금 갈아볼게요. 짠, 필름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필름을 붙였는데 기포가 너무 많아서 기포 좀 빼줄게요. 잘못 시켰지? 두 개 시켰어야 됐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될것 같기는 해. 진짜 어이없다. 바보같이 시켰어. 긴장 필요 없겠다. 끝나셨습니다. 오스트 스토리. 저는 이거 커피 프린스 마저 보면서 제가 여기 이거 협탁 뒤쪽에 예전에 디퓨저가 벽지에 물들어가지고 좀 노랗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리려고 무인양품 쇼핑백 세워놨었는데 좀 바꾸고 싶어서 이거 명화 수치라는 거 이렇게 막 숫자 있는 거 이거 샀거든요. 이거 숫자대로 이렇게 물감 칠해주는 건데 이거 제가 잘못 사서 되게 좀 어려운 걸로 샀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이거 완성해서 협탁 뒤에 놓아주려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이거 색칠하려고요.
저는 운동하러 나왔어요. 그냥 가볍게 한 바퀴 돌려고요. 힘들어. 힘들어. 아침. 그러니까 짧게 돌자. 한 바퀴만. 다 그렸어요. 아, 그린 건 아니고 다 색칠했어요. 이제 마무리로 이거 이렇게 코팅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거 발라주려고요. 여기 튀었는데 아세톤으로 해도 안 지워져요. 큰일 났어요. 이게 협탁 여기 보면 여기가 노랗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 발라서 이렇게. 오늘은 후배들이랑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기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볼 건데 제가 저번에 이 티를 트위에서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입어주려고요. 이게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파크몰 가는 김에 또 트위 한번 가서 이런 비슷한 옷 있나 찾아보려고요. 실내에서만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더워서. 뭐야 이게? 포스트카드. 엽서. 아. 네. 마스터도 8시라는 거. 어, 사장님. 자리 있다. 뭐가 맛있는지 알려줄게. 이게 맛있어. 오믈렛. 국밥이 두 그릇이네요. 네. 맞아? 이름은 너 계란을 왜 안 넣었어? 어서 소개해. 먹어 있어. 진짜 맞아. 오늘 쌀장집이 있는데 거기가 좀 지려요. 뭔가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이거 올려서. 아, 아니 이거 많이 올려서. 좀 짭짤. 아, 나 이거 맛있는데?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아, 잠깐만. 여기 말리부 있네. 너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 이거야. 진짜 달긴
지영아 젤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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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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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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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이고 응? 아, 뒤로 자른 거야? 아, 근데 아이고 너도 친절 너도 아니 어 글씨 연필 잡는 뽑힌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한 2차 3차 때 가야 딱 맞아. 어머 어머. 2차 3차. 예쁘다. 언제 이제 취했지? 짠.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이거 엊그제 봤던 토이스토리 티켓이랑 이거는 오늘 본 라이온킹. 라이언킹 이거 두 개 붙여주려고요. 자기 전에 에어패드, 아이패드 가지고 좀만 놀려고요. 여기 어도비 스케치랑 여기 굿노트 두 개랑 넷플릭스 푹 이렇게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계속 틈날 때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박 그림도 그리고 뭐야 코끼리 이거는 계란 후라이. 이거는 애기 그림 그리고 이거는 아보카도. 제가 전에 이렇게 스티커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더 큰 사이즈로도 만들고 그냥 귀엽게 엽서로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이렇게 낙서 형식으로 그림 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음식 그릴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림을 한번 그려줘 보려고. 저는 이거를 뭐 판매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낙서처럼 만들었어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었고 키위도 그리고 싶고 뭐 팥빙수, 자모, 오렌지, 케이크, 쿠키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 마이 네임 이즈라는 시리즈로 해가지고 음식 이름도 같이 써주려고 하고 있어요. 굿노트는 아직 제가 개강을 안 해서 이걸 이용할 공부를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못 써보긴 했는데 일단 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어요. 따라하려고. 한번 그냥 이렇게 끄적이면서 연습하고 있어요.